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모두가 주목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를 앞두고 CNBC에서는 엔비디아를 향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영향력이 크고요.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고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네.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볼까요? 네. 엔비디아를 저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네. 말씀하신 대로 S&P 500 지수에서 비중이 한 7% 가까이 되고요. 나스닥 100에서도 한 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도 한 15% 가까이 15%.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를 흔들 수도 있고 산업이나 시장 자체를 움직일 수 있어서 네. 엔비디아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 5시 40분경에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 5월에서 7월이죠. 네. 발표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예상했던 범위가 있잖아요. 네. 범위의 평균이 이제 컨센서스라는 건데 이 범위에서는 그렇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서프라이즈는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300억 달러 정도로 발표가 돼서 시장은 287억 불 정도를 예상했으니까 네. 한 5% 가까이 상회를 했고요. 다음 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매출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매출 가이던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이것도 역시 한 325억 달러를 제시를 해서 컨센서스인 뭐 317억 달러를 좀 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에 대한 네. 주당순이익이 있죠. 네. EPS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2분기에 68센트가 나와서 컨센서스가 64센트였거든요. 네. 약간 좀 상회하는 숫자들이 나왔고요. 전체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한 88% 가까이로 뭐 여전히 많았고 또 특징적인 것은 이사회에서 500억 달러의 이 자사주 매입을 승인을 또 했습니다. 이 500억 달러의 규모는 우리가 인텔의 시가총액의 한 60% 정도 되는 엄청난 정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을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적은 뭐 흠잡을 데 없는 실적이긴 한데 네. 정규장에서 한 2% 가까이 하락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의 7%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네. 좀 부진한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간에서 지금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기대가 좀 너무 높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 기대치를 네.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의 기대가 그것보다 더 높아서 그렇죠. 네, 좀 오늘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네.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 뭐 컨퍼런스 콜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나 네. 수요가 강한 것은 맞는데 더 강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난 숫자보다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갈 수 있는가가 주식시장에서는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100% 성장하는 기업이 50%만 성장해도 다른 기업들은 뭐 10%도 성장 네. 못할 때 굉장히 높은 성장이지만 시장은 100에서 50으로 내려왔고 또 30으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이게 뭐 모멘텀이 떨어졌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증가율이 좀 떨어졌다고 표현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력도는 조금 약해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아주 성장성이 강한 기업에서 이제 안정적인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그 초입 정도에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도 120%가 넘게 성장하는데 그렇죠. 네. 지난 분 그 이전 직전 두 분기 네. 동안 매출액이 증가율로만 보면 네.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 260%가 늘었어요. 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네. 그런데 지난 오늘 발표된 건 122%로 절반 정도로 줄었죠. 그리고 3분기에 매출액 가이던스를 아까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319억 불을 발표를 네. 했는데 그 가이던스의 하단이죠. 네, 네. 325억 달러의 네.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아. 매출을 3분기엔 예상한다라고 네. 했으니까 하단은 319억 달러가 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 317억이었으니까 조금 넘긴 했는데 네. 이 아까 범위의 상단은 어디였냐면 379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제시한 325억 달러 평균보다 379억 달러 엄청나게 높은 차이가 많이 숫자라서 네.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달성한다면 이번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동기비로 보면 아까 260%에서 이번에 122%로 내려왔고 다음 분기에 그러면 이제 7%대로 내려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숫자는 너무 좋지만 그 증가율 자체가 대폭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좀 뭐랄까요 시장에 실망을 주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자사주 매입 아까 발표했다고 네. 했잖아요. 자사주 매입도 뭐 순이익을 굉장히 잘 낼 거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500억 달러나 발표를 했는데 작년 2분기 때, 딱 네. 요맘때 얼마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냐면 250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전 1년 동안 발표한 당시 직전 1년 동안 순이익이 얼마였냐면 100억 불이었어요. 100억 불 순이익을 1년 동안 벌었는데 앞으로 자사주 매입을 250억 달러 할 거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더 많이 벌 거라는 것을 엔비디아도 스스로 인정하고 발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똑같이 직전 1년 동안 얼마 벌었냐면 600억 불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600억 불 벌어서 이제 500억 불 자사주 매입하는 걸로 네. 역시 모멘텀은 증가율이나 속도는 기울기는 굉장히 많이 완만해진 뭐 여전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나 네. 이전 한 1년 정도 우리가 봐왔던 직전 분기 전전 분기에 봐왔던 성장에 비해서는 이제는 수요가 강한 건 알겠지만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확신을 아직은 주지 못한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가 기저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놀라울 만한 실적과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실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어닝콜에서 좀 주목했던 게 블랙웰에 관한 네.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 네. 뭐 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지 4분기 네. 때 정상적으로 4분기라 네. 하면 11월에서 뭐 내년 1월인데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산하고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블랙웰까지 기다리기 전에 기존의 칩인 하퍼에 대해서도 네. 엄청난 수요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식의 네. 이야기를 뭐 안심을 시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직까지 큰 평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블랙웰이 어쨌든 내년에 출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맞습니다. 좀 안심시키는 맞습니다. 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장은 성장성에 좀 맞습니다. 주목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 자체가 우리가 엔비디아를 주목하는 이유가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너무 크고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기 네. 때문인데요.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지니까 지수 자체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도체주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도 되게 궁금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글쎄요. 엔비디아를 반도체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 그럼 정도로 그럼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너무나도 이제 큰 어떻게 보면 네.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이 됐잖아요. 산업으로 하나 이렇게 특정해서 묶기에는 그래서 저는 반도체주를 네.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인공지능 시장의 전망 혹은 네. 산업에 대한 그림 이런 부분들을 좀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체적인 거시경제, 네. 산업의 흐름 혹은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큰 테마 뭐 이런 흐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생성형 AI의 비즈니스가 크게 지금 두 가지 단계로 단계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보셨던 학습에서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는 네. 거죠. 그동안에는 기업들이 AI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거대 언어 모형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말하는 챗 GPT를 네. 말하는 이제 그런 언어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했었죠. 엄청난 돈이 들었고 전체 그러다 보니까 AI 칩이 필요했고 이 반도체 중에서 AI 칩 수요가 뭐 거의 90%에 달한다라는 추정도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한 수혜를 이제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연산하고 학습시키는 이런 언어 모형을 만드는 그동안 트렌드에서 지금은 이 학습되어 있는 이 언어 모형에다가 우리가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해서 답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챗GPT라는 네. 게. 그래서 답을 끌어내는 이 추론하는 모형으로 이제 살짝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동이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네. 아까 대형 언어 모형이라는 거는 엄청난 숫자들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음식으로 치면 레시피인 거죠. 재료를 뭘 넣을지, 어떤 조리 방법을 쓸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형 언어 모형을 만드는데 이 비용이 뭐 전력 소비도 그렇고 뭐 칩도 엄청나게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대형 언어 모형 말고 소형 언어 모형으로 조금 비용은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많이 싼데 네. 성능은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우리가 이 휴대폰에서 GPT-4o를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조그만한 이제 삼각 점세개 탭을 눌러보시면 그 GPT-4o 미니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소형 언어 모형이에요. 그거는 사용했을 때 전체적인 이 뭐랄까요 성능은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는 걸 체감하지 못하지만 비용은 엄청나게 낮아지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쪽 방향으로 점점점 또 수요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싸지면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새로 네, 생길 그쵸.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대중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개의 수요가 넘어가는 단계가 넘어가는 분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점점 더 일상생활에 AI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는 방법으로 분위기가 변화하고 네. 있는데 그렇게 변화하는 분위기 속에 그렇다면 AI 시장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거를 연결해 생각해 보시면 네. 이런 파라미터의 숫자가 작아지면 이제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대규모로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휴대폰에서 그냥 쉽게 구동해서 쓸 수 있는 GPT-4 네. 미니 같은 것들이 이제 쉽게 내 폰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로 지금까지는 칩을 많이 개발한 업체가 압도적인 수혜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이 앱을 가지고 내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자 기기, 뭐 엣지 디바이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가 훨씬 더 또 다음 단계에선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충성도가 아주 높은 고객을 갖고 있는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앱에서 물론 하게 되겠지만 아까 가격이 싸지고 네. 연산 수요 자체는 아까 대형 언어 모형이 아니니까 줄더라도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거잖아요. 그쵸. 싸게 공급되니까. 네. 그래서 업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산에 의해서 비용을 얻어지는 거 말고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정비를 내는 이런 수요들은 또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업체들, 뭐 우리가 말하는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 또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에 그동안 많이 쏠려 있던 것들은 이런 소형 언어 모형, 좀 가격이 싸고 굳이 비싼 칩들이 필요 없는 덜 필요한 이런 쪽이 그 확산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불리해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가의 멀티플이 비싸지 않아서 엔비디아가 뭐 급락하거나 뭐 저는 추세적으로는 올라갈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폭발적인 성장세, 주가 상승세가 조금 완만해지는 이런 과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들도 2분기에 설비 투자 증가율이 정점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엔비디아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던 수요를 아까 조금 그 빅테크들 아까 제가 클라우드 업체들이라든가 아까 네. 기기를 갖고 있는 네. 사용자 기기를 갖고 있는 업체라든가 이쪽으로 조금은 이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아마존,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펀코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돈은 도대체 언제 버냐라고 질문이 쏟아졌는데 네. 이제는 돈을 벌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올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뭐 그 저는 AI 산업의 성장은 이제 스테이지를 두 개로 크게 나눠보면 두 개로 나눠서 초기 네. 단계의 중반 정도다. 그래서 아직도 한참 남았다라고 봅니다. 초기 네. 단계는 뭐냐면 아까
인프라와 플랫폼을 까는 과정이에요. 네. 기초 모형을 개발해서 약간 그 오픈 AI 같은 네. 업체죠. 그리고 이거를 그 컴퓨터 하드웨어, 그러니까 칩을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얹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동안 큰 축이었어요. 기존의 AI 산업에 인프라를 까는 산업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철도가 깔리면 네. 기차가 다니면서 지방도시들이, 거점도시들이 발달하고 거기서 산업이 생기듯이 네. 이제는 AI의 인프라가 깔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앱으로 이 앱을 통해서 특정 산업의 의료 산업에 뭐 암을 진단하는 기업이라든가 뭐 뇌졸중을 예방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런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 회사의 시스템과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그것들을 컨설팅해주는 또 업체들, 아. 서비스 업체들이 또 나올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기초 모형하고 이 앱을 좀 잘 연결해주는 뭐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산업에서는 아직은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지 않거나 스타트업인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차세대를 주도하는 AI 산업을 주도하는 업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네. 아까 뭐 팁을 드리자면 엔비디아에 쏠려있던 포트폴리오를 대형주 일부로 조금 빅테크들을 조금 분산하시고 그다음에 테크 산업 전반을 담는 ETF들을 또 일부 조금 가져가셔야 이 소규모 기업들 아직은 스타트업이라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는 아까 맞습니다. 수많은 기업들 네. 이들 기업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AI 산업에 지금 초입 구간 중반에 지금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갖고 있고 산업은 점점 더 확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